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다른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느라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이죠.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안젤리나 졸리가 국제사회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소식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달 24일 유엔 난민기구 특사 자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고요. 특히 난민 캠프에서 자신이 만난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제대로 돕지 않은 안보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 해석된 것보다 안젤리나 졸리의 생생한 발언을 직접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실까요? I wish that some of the Syrians I have met could be here today. I think of the mother I met recently in a camp in Iraq, and she could tell you what it's like to try to live after your young daughter's ripped from your family by armed men and taken as a sex slave. I think of Hala, one of six orphaned children living in a tent in Lebanon. She could tell you what it's like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feeding your family at the age of 11 because your mother died in an airstrike and your father is missing.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wish that some of the Syrians I have met could be here today. Wish는 현재랑 반대이거나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 뭐뭐이면 좋겠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제가 만난 시리아인들 중 몇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of the mother I met recently in a camp in Iraq. Think of 누구, 누구를 머리에 떠올리다, 누가 생각나다 라는 뜻이고요. Recently, 최근에죠. 그리고 camp는 refugee camp, 즉 난민 캠프를 말하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라크 난민 캠프에서 만났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She could tell you what it is like to try to live. 여기에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 이란 뜻이겠죠. 이 어머니가 유엔 안보리에 참석했다면 그랬을 거란 얘긴데요. 그녀는 살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After your young daughter was ripped from your family by armed men. Rip, 찢다, 떼어내다 라는 뜻인데요. Was ripped from family는 가족으로부터 떼어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arm, 무장하다 라는 뜻이니까 armed는 무기를 가진, 무장한 이 되겠네요. 당신의 어린 딸아이가 무장한 남자들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진 후에 and taken as a sex slave, 성노예로 데려가고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그녀는, 즉 자신이 만났던 그 어머니는 무장한 남자들이 자신의 어린 딸아이를 데려가 성노예로 삼은 후에 삶이 어떨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곧 그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말은 그 난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I think of Hala. One of six orphaned children living in a tent in Lebanon. Orphan, 고아 혹은 고아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고요. Orphaned children, 고아가 된 아이들이 되겠죠. 저는 할라가 생각납니다. 할라는 레바논에서 텐트에 살고 있는 고아가 된 여섯 명 중 한 명입니다. She could tell you what it is like. 할라는 어떤 건지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feeding your family at the age of 11.
share responsibility, 책임을 나누다, 책임을 같이 하다 라는 뜻이고요. feed, 먹이다, 먹여 살리다 라는 뜻이니까 feed family, 가족을 먹여 살리다가 되겠네요. 11살이라는 나이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같이 하는 것이 Because your mother died in an airstrike and your father is missing. Airstrike, 공습이죠. 그리고 missing, 실종된 이란 뜻입니다. 엄마는 공습으로 사망하고 아빠는 실종됐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엄마는 공습으로 사망하고 아빠는 실종됐기 때문에 11살의 나이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어떤 건지 할라는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1월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난민 캠프에서 만난 이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기고문에서 졸리는 이전에 자신이 난민 캠프를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가장 최근에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에 대해 듣고 그 난민들에게 위로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보겠습니다. wish, 현재랑 반대이거나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 쓰이고 뭐뭐이면 좋겠다 라는 뜻이었죠. 이럴 때 wish의 뒤에 오는 절의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David sometimes says he wishes he was a woman. David sometimes says he wishes he was a woman. 데이비드는 자기가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가끔 말한다. I wish my grandparents were alive. I wish my grandparents were alive.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내일과 모레까지 UN 안보리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라디오 뉴스 잉글리시에서 지문과 오늘 기억할 표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젤리나 졸리의 브리핑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wish that some of the Syrians I have met could be here today. I think of the mother I met recently in a camp in Iraq, and she could tell you what it's like to try to live after your young daughter is ripped from your family by armed men and taken as a sex slave. I think of Hala, one of six orphaned children living in a tent in Lebanon. She could tell you what it's like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feeding your family at the age of 11 because your mother died in an airstrike and your father is missing.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